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19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 대비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소속의 전문 강사들이 지난해 정시 전형 결과를 분석하고 2019년도 정시 전형의 주요 특징과 지원 전략을 다룹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특별 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광운대와 숭실대, 한양대의 상담센터가 설치되며 현지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 개인별로 1대1 진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합니다.